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정원의 쓸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출간됐습니다. 정원 일의 심리적인 치유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주변 둘러보시면은요, 텃밭을 일구는 분도 있고,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본격적으로 정원을 하나 마련해두고 이걸 가꾸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나를 돌보는 행위라는 게이 책의 해석입니다. 제 어머니가 텃밭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땀 흘려서 일을 하십니다. 아들 입장에서 볼땐 이제 그만하셔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고 나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텃밭에서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서 사실은 본인 스스로를 돌보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생각에 변화가 생겼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부터 짧게 해볼게요. 수 스튜어트 스미스 씨가 저자고요. 원래는 영문학 전공자였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 후로 프로이트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고요. 그 관심이 깊어져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의대를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의대 재학 중에 남편이 될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톰 스튜어트 스미스이십니다. 남편은 정원 디자이너였습니다. 정원을 설계하고 가꾸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이 남자하고 3학년 때 결혼을 하게 되고요. 두 사람은 하트포드셔라는 영국에 있는 지역에서 지난 30년 넘게 함께 정원을 가꾸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의사 일을 하면서 정원 일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저자가 정신과 의사로서, 그리고 정원사로서 자신의 경험에 바탕에서 썼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책 내용을 좀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정원 가꾸는 행위를 일종의 노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몰입 활동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죠. 키워드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노동, 운동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몰입. 네, 이렇게 두 가지인 거죠. 정원 일은 반복적인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이걸 몰입이라고 말하죠. 자, 참고로 세월호 가족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있고 나서 가족들 너무 마음 아파하고 계시니까 정혜신 선생님, 그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선생님이 내려가서 이분들을 많이 도와드렸죠. 정신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권했던 활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뜨개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뜨개질이 단순 반복적인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무척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이걸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나게 됩니다. 그렇죠? 몰입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는 이완된 집중이라고 이 책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완된 집중, 자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그 사고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드셨을 텐데, 대표적인 감정이 자책감이었다고 그러죠. 내 아이들, 내 딸, 내 아들을 내가 전혀 도와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엄청나게 시달리셨습니다. 근데 뜨개질을 하면서 몰입 상태에 이르게 되면 생각을 하지 않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뜨개질을 정해신 선생님이 그렇게 권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과정을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몰입 상태는 부교감신경 기능을 강화하게 되고요. 항우울신경전달물질, 그러니까 뭐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항우울신경전달물질의 수치를 높여서 이완된 집중이 가능해진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좀더 설명을 해보자면 몰입 상태가 전전두엽의 피질 활동을 둔화한다라는 거예요. 전전두엽은 행동을 주시하고 감독하고 이끌고 지시하고 집중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 사고 활동을 몰입 상태가 되면 둔화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덜 감시하게 된다고 이 책은 표현합니다. 자기 비판을 덜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월호 가족들 이야기 다시 조금만 하면 늘 아이들을 돕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져 있는 이분들이 몰입 상태, 뜨개질을 통해서 몰입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비판을 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책감을 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울증과 불안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 몰입 활동이라는 게 무척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뜨개질의 효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뜨개질은 단순 반복되는 동작입니다. 이게 정원에서 하는 일과 굉장히 유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원 일도 몰입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이 책은 말을 하는 거죠. 마음이 안정되고 나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네, 이게 바로 심리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전엔 내 감정에 휘말리고 휘둘리고 그랬었는데 이젠 과거에 발생한 그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긴 감정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식물을 돌보는 게 사실은 나를 돌보는 행동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 책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식물은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 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식물은 안전합니다. 정원은 안전한 공간이다. 나에게 심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식물을 대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특히 사랑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이 말이 진짜 딱 들어맞지 않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나 싶었습니다. 내가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식물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내가 다가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식물에게 다가서기만 하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그냥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헷갈리지 않고 불안한 신호도 없고 고려해야 할 감정도 자연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가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효과는 아주 대단합니다. 내가 다가서기만 했는데 그 효과는 대단한 거예요. 이 책에 따르면 잡초 뽑기는 유독한 감정을 내보내는 행위이고요. 퇴비 더미를 만드는 일은 나쁜 일 다음에는 항상 좋은 일이 온다라는 믿음을 준다고 말합니다. 또 꽃이 피고 지는 걸 보면서 애착, 상실, 애도라는 심리적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게 모두 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건 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정원을 가꾸는 동안 본인은 알지 못해요. 아, 내가 치유되고 있구나라는 걸 본인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라는 거죠. 아, 이 책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말고도요, 원예가 인간의 심리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울이나 공황, 트라우마, 불안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저자가 직접 만나서 식물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설명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식물이 어떻게 인간의 심리 치유에 도움이 되는지 이걸 신경과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진화론적 측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는 정원의 쓸모라고 그러면 좀 감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원 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이효석의 낙엽을 태우면서 네, 이런 에세이가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뿐 아니라 이 책은 신경과학적으로 그리고 진화론적으로도 정원의 쓸모라는 게 무척이나 뛰어나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의 3% 정도만 도시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50%가 넘는다고 그러죠.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그리고 한 30년쯤 뒤에는 70%가 도시에서 살게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미 미국에는 한80%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도시가 이렇게 점점 확대되면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 이 책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도시에서는 시골에 비해서 우울증이 40% 정도, 불안장애는 20% 정도 발병률이 높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이게 다 자연과 떨어져서 살게 돼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는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네, 도시에서 우리는 참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죠. 그 마음의 상처의 대부분은 인간 관계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많은 분들이 사람에게서 풀려고 노력을 하죠. 사람에게서 위로를, 위안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이게 가능할 때도 있는데 가능하지 않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원을 가꾸든지, 텃밭을 일구든지, 또는 산책을 하든지,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연으로부터 위로와 위안을 찾는 것도 답이 될수 있다라는 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